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?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오늘은 리뷰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. 한 달 전에 구독자 2,000명이 돼서 나눔 이벤트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 3,000명이 되었어요. 저도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라가지고 미리 준비를 못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얼른 구독자분들에게 나눔 이벤트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급하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선물을 좀 구매를 해봤어요. 참여 방식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. 참여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아무거나 하나 달아주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 링크를 타고 오셔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상에 달아주신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원하시는 상품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제 상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는 카메라가 좋지는 못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라이언 무드 사운드입니다. 아래 부분에 불빛도 들어오고요.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여기 불빛을 통해서 조명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. 겨울 되면은 많이 건조하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니까 감기 걸리면은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감기 예방을 위해서 이 가습기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. 미니 가습기인데 분홍분홍한 제품이니까 받으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여자친구분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안에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카카오 프렌즈 온라인 샵에서 4개 4,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안에 하나는 들어있을 거고요. 어피치 가습기를 통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선물은 라이언 스템 보틀 250ml짜리 두 개인데요. 가을 겨울에는 역시 따뜻한 물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목도 좋아지고 감기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의 가을 겨울 건강을 위해서 스템 보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감기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개를 준비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안드로이드 TV박스 리뷰를 좀 여러 개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제품에 연결하면 좋은 또는 뭐 다른 태블릿이나 뭐 여러 제품에도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준비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지텍사의 K380 제품과 함께 M350 마우스가 들어있는 상품을 구매했는데요. 이 상품은 핑크색이거나 그레이거나 랜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분이 어떤 색상을 받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보시는 분이 어떤 색깔을 받으셨는지 한번 인증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상품으로 로지텍 키보드와 마우스 랜덤 박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총 4가지 상품을 준비해봤는데요. 이벤트 신청 기간은 오늘이 10월 4일 일요일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둬서 10월 14일 밤 12시까지 이벤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0월 15일에 결과 영상을 업로드하고 16일이나 17일 중으로 우체국 택배로 상품 발송을 완료해서 10월 19일이나 20일 전까지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브이로그나 뭐 아니면은 다른 제 얘기를 담은 그런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쯤 개설이 되고 영상이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브이로그 채널로 하나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자 2,000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3,000명이 되다니 정말 기분이 얼떨떨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